네, 케냐는 최근 몇년 동안 이어지는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케냐 정부는 아이들에게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는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김준호 아나운서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황폐해진 초원. 케냐는 최근 3년 동안 단 6번만 비가 내릴 정도로 비가 거의 오지 않아 동물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kiangazi kiendelea kuendelea na mbele hivyo mzigo yangu imekufa mingi sana. Na sasa chenye ningetaka ni kujua hiyo mambo ya kompyuta na niendelee nione kama nitatengeneza pesa nayo.케냐 북부의 라이키피아 카운티에 위치한 마을. 목축업으로 생활하던 이곳 주민들은 최악의 가뭄을 보면서 자손들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 주민들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식들이 컴퓨터 코딩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And when we teach kids coding and ensure that they are taught to a standard that is maximum to them, we believe one, it will open new avenues for them. 케냐 정부는 2022년 아프리카 최초로 정규 교과 과정에 코딩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협회는 학교에 태블릿과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서 자라며 학교에 오기 전까지 전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본 적이 없었지만 학생들의 배우려는 열기는 뜨겁기만 합니다. 학부모들도 코딩 프로그램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She was in a school in a pastoral area. So I decided to take her in an exchange primary school whereby she will get digital skills that in life she will be able to help herself and also help me as a mother. 오랜 가뭄과 기후 변화가 케냐 주민과 아이들을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